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로 아무나 이거는 바로 달리갑니다. 뻥치고. 그 다음에 뭐냐, 가운데 보면은 국세청장 도장이 있습니다. 국세청 보입니까요? 안 보입니까요? 국세청이 안 보이냐고. 엄연히 우리 방댕이 품바의 술단들은 세금을 엄연히 내고 한다는 뜻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각설이 세금 내는 각설이 없습니다. 하루에 많이 벌 때는 2천만 원씩 법니다. 진짜로. 예, 뻥이다. 씨발. 그래 안 벌지. 그래 벌. 진짜입니다. 세금 내고 일합니다. 저는요, 어느 정도냐면은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강의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정도로 됩니다, 제가. 내가 비록 제가 인간 문화재인데요. 국가에서 한 30만 원밖에 안 놉니다, 한 달에. 그거 가지고 내가 불이 어떻게 토끼는 이렇게 모아갖더라고. 이래 난전에 나와서 대가리 흔들고 그래도 무시는 하면 안 됩니다. 저희 단원들은 다른 각설에 아무도 뭐래도 저희 단원들은 하고픈데 아무데나 합니다. 저 쪽만 보여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입니다. 제가. 그냥 잘 안 보이려고 그래. 왜냐면 저걸 보여주면 씨발 이래를 못해. 그지? 그잖아요. 이래를 못해. 개그장 뛰고 놀아야 돼. 막 욕다고 이래야 돼. 그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국립극장에서 공연했던 거, 요 대목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보면 좀 짠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하느님을 믿으나, 부처님을 믿으나, 내가 깨끗하고, 이웃이 봉사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엿먹자 하면 엿먹고, 긍정적으로 살면, 그게 부처님이고, 하느님입니다. 부처님 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법당 가면 있잖아요. 거기도 어머니, 아버지, 아이고, 관세음보살, 약사불에서, 아이고, 부처님요, 부처님요. 누렇게 앉아있는 그게 부처가 아닙니다. 그거 부처라면 땡중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오. 그건 뭐였냐? 부처님을 조각한 조각이고 탱화일 따름이지. 부처는 내가 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입니다. 박수 한번 치셔서 진짜. 큰 스님이 누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그걸 법당에 있는 대웅경에 그걸 부처라면 땡중이라 이 말이에요. 땡중. 에이? 절을 가더라도 다 알고 가야 됩니다. 모르고 가면 차라리 닭똥구멍 믿는 것이 좋습니다. 닭똥구멍은 하루에 꼭꼭 알 하나씩 낳습니다. 장따기가 안 하면은 이제 노란 자가 없지. 모르면은 자, 웃자고 하는 얘기고, 아까 전 너무 말 많이 하니까 씨발 음악도 튀어나오더라. 안 된다. 나이트 딘노. 불씨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원하더라. 내가 가빠이 전에, 약사열에 부르는요. 하문은 아픈 데를 나사준다는 뜻이고, 지장보살은 한 군데 소원을 풀어주고 그러잖아요. 나이트 좀 큰 거가 되기라 저만은 가요. 불도 여기 깜빡깜빡해. 씨. 반딧불다, 이거 이러면. 어? 어? 대화하면 치질라 가나, 이 혜미 씨. 나이 모바라 주디마 양기가 올라가고, 혜미 씨. 자, 우창하는 얘기고, 여러분들, 올라면 안에 잘 때려갖고 빌어드릴게요. 차렷! 성자와 성신의 성부의 이름으로 나무간 시험 시부랄 거. 할렐루야! 보살, 박상 치시야 이때.
여기 계신 분들 올 한 해 하시는 일 잘 이루시고 승부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팔팔팔 사나 너는